열한열한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. 홍준표 하태경 후보 어떤 본색을 드러냈습니까? 네, 오늘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한 말인데요. 선거 참패를 잊고 막말병이 도졌느냐며 이 막말 본색은 여전하다라고 한 겁니다. 자, 뭐라고 홍준표 후보가 했는지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. 네, 어제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. 부산에서 이 당원들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. 저를 막 물어뜯고 공격하는 거 보고 참 속이 뒤집히는 게 저놈은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치하던 놈 아니냐. 요즘 토론할 때마다 그래도 뭐 시작을 했으니까 속이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저쪽 팔 수도 없고. 뭐 하태경 후보가 토론회 때마다 뭐 조국수홍, 뭐 카지노홍 하면서 이제 홍보를 많이 공격하다 보니까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홍 후보 그래서 사과는 했습니까? 아니요.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. 홍준표 캠프 측에 확인해 보니까요. 홍준표 후보는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 하태경 후보 혼자 발끈했다면서 막말이라고 해석한 건 하 의원의 자유지만 사과할 생각은 없다.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. 글쎄요. 뭐 누구를 특정 안 했더라도 다른 후보를 뭐 놈이라고 표현했다면 좀 이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? 네. 과거 자신의 막말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승리를 자신했던 홍 후보.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이재명이는 그거 아주 악랄한 싸움꾼입니다. 이재명이 상대해가지고 이재명이 제압하는 사람 저밖에 더 있습니까? 진흙탕 싸우면 제가 제일 낫죠.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과연 막말이 무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네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동시사격,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가 동시에 뭐 공격을 당했나 보죠? 네,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입니다.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는요, 조국 시즌2라고 말했는데요. 이 말 때문입니다.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겁니다. 사과할 일이 아니라 좀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. 진 전 교수는 어제 이재명 캠프가 진실이 많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허위를 사실이라고 빡빡 우긴다면서 지금은 이재명이 조국이라고 비판했는데요. 오늘은 또 저렇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해서 피곤하다, 역겹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. 수위가 워낙 세다 보니까요.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진 전 교수가 이제 야권 편의 선거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네. 하지만 진 전 교수의 화살은요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도 향했는데요. 토론회 때 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린 것에 대해서 유치하다, 정치가 장난이냐면서 돼지 머리를 상에 올리고 고사를 지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윤 후보는 이런 해명을 내놨었죠. 지지자의 토론 잘 하라는 응원 메시지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손에다가 많이 써주고 이랬어요. 좀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. 뭐 이 미신 같은 걸 믿는 모습도 논란이지만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뭐 한 번만 썼다, 지우려 했다 이런 해명이 더 논란을 키웠죠. 네, 그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. 윤석열 후보는 손 안 씻으세요? 손이요?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. 한참 웃었습니다. 정치가 이러면 TV 개그 프로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영어권 침해인 것 같습니다.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과 또 여기에 조롱과 막말을 주고받는 정치권. 개그맨은 진짜 웃음이라도 주죠. 지금의 정치는 헛웃음만 주는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참 국민들의 자랑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여랑야랑이었습니다.